그러니까 이 건전한 사회 너무 궁금하고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걸좀 먼저 하면 이 건전한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 미래로 나가는 데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주저하는 게 뭘까요? 방해하는 요인이. 분단. 분단도 있죠. 늘 분단 주장 중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꼽고 불평등. 싶어요. 난 한국만 친다면 차별. 이기주의와 무력감이에요. 아, 다 틀렸어. 이렇게 맨날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무력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데 당장 그 사람을 꼬셔요. 너 내가 이방시켜줄게. 아 제가 그 얘기라는 건 녹두꽃을 얼마 전에 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나오네. 이방이 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뭐 아니면 너 집값 올려줄게. 그러니까 각자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는 개혁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을 쫓기 때문에 이익과.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개혁을 방해하는 첫째 가는 요소로 전 이기주의를 꼽고 싶어요. 각자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고 싶은 의지도 없고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사회 관심조차 별로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 건전한 사회로 갈수 없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 극복해야 될건 무력감이죠. 무력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슨 바꿀 얘기 수가 열심히 없죠. 떨면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거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다 이게 무력감 때문에 오는 태도거든요. 패배주의 이런 거. 이두 가지를 혁파해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장 먼저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되면 생존 불안이 크게 악화되겠죠. 일단. 그다음에 고립 존중 불안도 상당 부분이 악화돼요. 이건 제가 지금 글 써서 어디 이제 또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두 가지가 악화되면 이기주의가 결정적으로 악화됩니다. 즉 그쵸. 한국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된 것은 이기주의자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삶이 뭐가 좋습니까? 불행하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생존 불안에 시달려 보니까 굶어 죽기 싫어서 이기주의자가 된 그럼 그렇게 거고, 안 살면은 먹고 살 예, 수가 먹고 살 없어가지고. 수가 없어서. 또 무시당할까 봐. 그게 너무 괴로워서 무시당하는 삶이.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두 가지를 약화시키면 되는데 생존 불안이 특히 더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다 이기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사람들은 이기주의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기본소득이 최고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면 그게 좋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공동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즉, 각자 도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운명을 개척하던 그런 사이비 생존철학, 반인간적 생존철학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꿈으로써 모두가 잘살수 있다는 이런 의식의 전환,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나 혼자 검투사가 돼서 미친 듯이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위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도 가능하겠네 하면서 연대하기 시작하고 뭉치기 시작하겠죠. 즉 무력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무력감은 고립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힘을 합치기 시작하면 무력감에서 벗어나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의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을 열어줄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최우선적이다. 다른 과제 이전에 일단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기본소득을 하고 나서 하나하나 개혁과제들을 실행한다면 좀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거의 기본소득당이시네요. 네. 거의 저는 지금 그래도, 당적은 없으시지만 마음은 기본소득당에 가 계신데. 네, 이건 꾸준히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주장하셨던 거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론의 토대십니다. 지금 기본소득에. 네,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주장할 때도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요거를 거의 시초나 다름없으셨어요. 그때 처음에 그 얘기 들었던 게저 기억이 나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돈을 다 뿌린다고? 그게 뭔 말이지? 했는데 점점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면 어떤 영향이 생길 것인지 그 얘기가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확인한 게 예전에 그 재난지원금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싸우는 심리학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나긴 시간이었죠. 심리학책을 가장한 철학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으셨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김태형 선생님 책들 이야기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이 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정리를 해놓으시고 저희가 방송하면서 그 궁금증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을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격주에 한번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메일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